매일의 하나님 말씀.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진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항상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고 인류를 피해 숨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 말씀과 행사를 인류에게 다 공개하였다. 그러므로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인류는 계속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류를 피하고 인류에게 숨고 사람이 이해하고 아는 것을 싫어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더욱이 창조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창조주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며 사실 틈날 때만이라도 창조주의 말씀이나 행사에 관해 관심을 두고 이해하려 하고 창조주의 마음과 그의 음성에 주의를 조금이라도 기울인다면 창조주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행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창조주가 항상 인류와 함께 있고 만물과 대화하고 인류와 대화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새로운 행사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본질, 그의 성품은 인류와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의 행사에서 빠짐없이 나타난다. 그는 늘 인류와 함께하며 인류를 관찰하고 있으며 무언의 언어로 조용히 만물과 인류에게 알려준다. 나는 하늘 위에 있다. 나는 만물 중에 있다. 나는 수호하고 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바로 너의 곁에 있다. 나는 그의 두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으며 그의 발걸음은 가볍다. 그의 음성은 감미로우며 그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인류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의 얼굴은 아름답고 온화하다. 그는 떠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고 줄곧 그림자처럼 인류와 함께하였다. 인류를 보살피는 정성과 인류에 대한 특별한 감정 그리고 진실한 염려와 사랑은 그가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타났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와의 대화에서 창조주가 손수 만든 인류에 대한 연민의 정을 완전하게 나타냈다. 여기서 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으며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이다. 짧고 간결한 이 대화에 인류를 아끼고 염려하는 창조주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감정을 나타냈고 또한 인류가 들어보기 어려운 명확한 언어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나타냈다. 이 대화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준다. 어떤 태도일까? 회개하기 전후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있다. 이 대화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낀다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보살피고 불쌍히 여긴다. 둘째, 몹시 사랑한다. 셋째, 너무 아까워서 차마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이 단어는 몹시 어여삐 여기고 몹시 귀여워하며 내버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인류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대화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와 인류에 대한 태도를 남김없이 표현하였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소돔 성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사악하고 아주 폭력적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렸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대하는 태도는 소돔 성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순종하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진실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끼는 마음이 우러나 상을 주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상을 주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 그리고 인류에 대한 진심은 그 누구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위인이나 슈퍼맨 중에 높은 위치, 즉 위인의 입장이나 지고한 위치에 서서 인류나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인류 중에 누가 인류의 생존 현황을 손금 보듯 환히 알 수 있겠느냐? 누가 인류의 생존에 부담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누가 성을 멸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또 누가 성의 죄를 사할 자격이 있겠느냐? 누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아낀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창조주밖에 없다. 창조주만이 이 인류를 아끼고 이 인류를 사랑하며 창조주에게만이 이 인류를 내버리지 못하는 참된 마음이 있다. 또 창조주만이 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모든 피조물을 아낀다. 그의 마음은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끌린다. 그는 인류의 사악하고 타락한 모습에 분노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인류가 회개하고 신복하는 모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을 되돌리고 축하한다.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인류를 위해 생기고 움직이며 그의 속성은 인류를 위해 발현된다. 또한 그의 희로애락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인류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인류를 위해 조용하게 자신의 생명을 모두 바치며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의 1분 1초를 기여하며 그는 자신의 생명은 아낄 줄 몰랐지만 자신이 손수 창조한 인류는 늘 아껴왔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인류에게 주었고 또한 그가 조건도 보상도 없이 긍휼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오로지 인류가 그의 눈 아래에서 그의 생명의 공급 아래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언젠가 인류가 다시 그의 앞에 돌아와 그가 바로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